경산에 있는 방곡지를 찾았어요. 그 6월 중순쯤인데 지금 기온이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낮인데 꽤 덥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기 지금 뒤쪽에 보이는 그 방곡지의 시그너처 풍경인 그 왕버들나무 그늘로 들어가고 싶네요. 그 여기 방곡지는 그 4월 복사꽃 필 때랑 지금 6월 그 녹음이 이렇게 짙어질 때가 제일 아름다운데요. 이 원래 이 주변이 복숭아밭이 많거든요. 그래서 4월에 방문하게 되면은 그 온통 이 주변이 핑크빛으로 물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이제 6월이라서 녹색이 충만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수지에 비치는 왕버드나무의 반영을 중심으로 그 사진 몇 컷을 좀 찍어보고자 해요. 저는 여기 방곡지에 한 10년 전에 처음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수지의 반영과 함께 담긴 이 왕버들나무 그리고 이 왕버들나무 그늘 속을 지나가는 이렇게 마치 터널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풍경에서 이제 모델 사진들도 좀 찍고 하던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산시에서도 주변을 좀 정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책로도 좀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도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주차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만큼 이렇게 북적북적 하는 동네가 됐네요. 오늘 촬영은 후지 G617로 촬영을 해볼 거고요. 필름은 지난번 오도리에서 테스트 촬영했던 한 컷을 제외하고 이제 세 컷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노출을 재보니까 셔터 스피드 1초에 조리개값은 22가 나옵니다. 포커스는 보니까 지금 나뭇가지 거리가 한 3m 정도 돼요. 그래서 근거리 초점은 3, 그리고 이제 조리개값 22에 맞추게 되면은 원거리는 한 10m 정도까지 포커스가 맞게 됩니다. 이제 셔터 스피드 조리개 마지막 포커스까지 맞췄으니까 셔터 코킹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살짝 역광이라서 노출 재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요. 입사식 기준 노출 재보니까 F45에 이제 4분의 1초가 나오고
제가 이제 약간 장노출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의 반영이 약간 흐르듯이 이렇게 채색되는 거를 원해서 그 장노출은 ND64 필터를 끼워서 한 33초 정도 노출을 길게 줘볼까 합니다. 그래서 벌브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셔터만 코킹해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타이머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초점인데요. 아까 노출을 했던 그 이끼 낀 나무 표면이 이 사진의 핵심이 될 텐데 지금 렌즈부터 거리가 한 1.5m에서 1.8m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리개 값을 45로 잡으니까 최소로 이제 초점 거리로 잡았을 때 1.8m 겨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초점이 맞을지 타이트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구도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컷 촬영이 끝났는데 역시 이 파노라마 포맷이 크다 보니까 한컷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어쨌든 촬영을 마쳤으니까 필름을 끝까지 감아주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